예, 국민법정 첫 번째 시간 우리 이수문 변호사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수문의 국민법정. 감사합니다. 좋은 예,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예. 예. 나중에 하여튼 특검이 통과되면 네. 특검으로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수문의 국민법정에 설 인물은 이번에 탄핵 소추된 검사 4인 엄희준, 박상용, 김영철, 강백신 4명입니다. 자, 우리 이수문 변호사님의 오늘 어떤 죄명으로 어떻게 구형을 내리실지 어떻게 선고하실지 여러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검장부터 법정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도 함께 띄워주십시오. 자, 이 엄희준 검사는 어떤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전통적인 특수통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윤석열 총장 때 대검 수사 지휘관이었고요. 이거. 또 나중에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일부. 네. 그 다음에 대검 반부패 기획관. 네. 그러니까 뭐 특수통으로서 윤석열 총장과 그냥 쭉 같이 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사단이군요, 결국. 사단이죠. 네. 그렇죠. 그 내부에서 얘기한. 아. 네. 근데 이제 이분에게 이제 관심을 가진 게 우리 한명숙 전 총리 있잖아요. 네. 뭐 정치자금법 위반했다 관련해서. 근데 이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 이게 위증을 교사한 거 아니야 검사가? 글쎄 말이에요. 이런 게 논란이 됐죠. 그게 모의 위증 교사죄입니까? 그렇죠. 네. 모의 위증 교사죄고요.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이제 모의 위증을 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그래요. 그게 상당히 그렇지. 큰 범죄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 문재인 정부 때 이 모의 위증 교사 부분이 문제가 됐잖아요. 맞아, 문제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감찰부장이 네. 이문정 부장검사한테 감찰해봐라. 이문정 검사, 오케이. 예, 네, 했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윤석열 총장이 방해를 놓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갑자기 감찰부장의 지시를 어기고, 감찰에서 배제해버렸어요. 이문정 검사를. 그리고 나서 인권감독관한테 이제 보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직무 이전 지시를 해가지고, 아니, 뭐, 검찰총장이 직무 이전 지시할 수 있는데 뭐가 문제냐. 라고 해서, 결국엔, 아, 이 수사 끝났다. 라고 했었는데, 결국 무혐의 처리가 됐죠. 아. 예. 그런데 그때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네. 굉장히 의심스러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의 위증이, 예를 들어서, 뭐, 한만호 씨가, 한명숙 전 저 총리에게 돈을 줬다. 네. 그러면 그 당시에 뭐 운전기사를 부른다던가 또는 그 당시에 CCTV를 본다든가 그 당시 같이 밥 식사전에 참여했던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있다는 것은 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문제는 한만호 씨가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이제 검찰에 굉장히 압박하고 회유했겠죠. 네. 너 사업 뭐 끝내려고 하냐. 그러면서 너 뭐 여러 가지 수사로 추가될 거다 압박하니까 네, 이제 자백을 하게 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법원에 가서 이제 번복을 한 겁니다. 그리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죠.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보면 지금 한명숙 전원을 잡아야 되는데 어. 무죄가 나왔으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속대만으로 쪽이 팔렸지 않겠습니까? 한만호를 구워 삶았고 네. 위중하게 만들었는데 법원에 가서 한만호 씨가 아니다. 난 돈 준 사실이 없다. 이렇게 버리니까 한명숙 전 총리가 무죄가 나왔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좀 이게 전무후무한 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알려지지 않은 이런 사실들이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만호 씨가 교도소에 있잖아요. 예. 그럼 교도소에 있는 수감자 3명을 부른 거예요. 아니 재소자들 불러서 한만호 씨가 뇌물 준 게 맞지라고 조사하는 경우는 솔직히 처음이거든요. 저는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게. 그렇죠. 예. 그런데 같은 교도소 방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깨끗한 그러니까 허위 증언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없잖아요. 네네. 뭐 사기 상습 사기 범죄로 들어가 있는 사람 또 어떤 범죄로 들어가 있는 사람이 범죄자들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범죄자들을 검사가 여러 번 불렀다. 뭐 여기 보니까 탄핵 소추 사유 보니까 네. 열몇 번씩을 불렀다는 거예요. 열몇 번씩을. 아니 이 사람들이 만약에 진짜로 진실을 얘기했다면 뭐 한 번씩 같은 경우 21번 불렀다는데 아니 검사가 불렀어요. 예. 최소자 씨, 그 한만호 씨하고 같이 있는데 한만호 씨가 한명숙 씨한테 돈을 줬다고 하던가요? 그러면 돈을 줬다고 했는데 돈을 주지 않은 걸로 번복했다면 왜 번복을 했다고 하던가 이런 거 물어보면 되잖아요. 물어보는 것도 웃기지만 웃기는 물어보더라도 한두 번 물어보고 그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21번 부르고 또 다른 사람 18번 부르고 10번 부르면 계속 거짓말을 시켰단 말밖에 되지 않나요? 그때도 연어에 사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이게 만약에 이 사람이 뭐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검사가 뭐 양형에 있어서 구형량을 줄여줄 수도 있는 거고 또 별건 수사할 걸 봐줄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가석방 시켜줄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뭐 그거 해주지 뭐 내가 뭐 해주지 뭐 아니 일반 사람들은 아 위증했을 때 무고했을 때 이거 처벌되는 거 아니야 두려울 수 있는데 네. 아 검사가 하는데 뭐 두려울 게 없잖아요. 그때 몇 년도입니까? 그게 2000 이게 한 2011년 11년도죠. 예. 한참 얘기. 그때만 해도 검사 파워가 더 셌겠지 지금보다도. 아니 그때만 해도 무소불위죠. 진짜 지금 어디 검사를 감히 아. 예, 그렇겠죠. 아니 상식적으로 교수님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제소자를 21번 부른다는 게 이게 거짓말을 연습시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21번이 필요할까요? 그래갖고 그걸 갖고서 다시 법정에서 그걸 증거로 제출한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진술을 내용을 법정에 제출하고 그다음 그 사람이 증언을 섰죠. 근데 이제 이 사람 중에 한 분이 폭로를 한 겁니다. 아니다. 예, 검찰에서 계속 불러가지고 연습시켰다.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 이제 위증죄에 잘 위증 교사에 안 걸리는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왜 그러냐면 검사는 거짓말하라고 시키지 않아요. 그럼요. 너는 너 이런 거지 한만호가 불명의 뇌물을 줬다라고 너희들한테 얘기한 거지.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 그거 아니잖아. 준 게 맞잖아. 그리고 진술 번복한 이유도. 자기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야. 계속해서 이제 팩트를 알려주니까 처음에는 아 그거 아닌데 아닌데요 하다가 아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 그러면서 어느 순간 검사가 한 말을 제소자가 하는 거죠. 그러면 검사는 뭐 조금 방에 가둬놓고서 그만 하다 보면은 예. 야 그럼 너 야 뭐 이번 8월 15일 날 가석방 있다 그러던데 너 좀 안 네. 됐냐? 기간 될 수도 있잖아 뭐 그렇죠. 그 가족 면은 잘하고 있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검찰의 위증 교사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거짓말하라고는 하지 않으니까 그래갖고 그것이 법정에 다시 올라갔습니까? 그렇죠. 법정에 나가서 증언을 했고 결국에는 한명숙 총리는 유죄 판결로 번복이 됐죠. 2심에서요. 2심에서. 대법원도 동일하다 그러죠. 대법원에서도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한 총리가 징역을 살았죠. 징역을 살았고요. 대법원 확정 판결 되고 들어가셨죠. 아. 그리고 이제 대법원에서도 무죄 취지로 판결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만 해도 굉장히 보수적인 대법관 구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제소자를 동원한 유죄 입증에 대한 증거에 대해서 뭐 인정해 준 거죠. 법원이. 그건 말도 안 된다 하여튼 간에. 그러니까 참. 아마 저는 전무후무할 것 같은데 그렇게 예. 보면 이 엄희준 검사도 참 전무후무한 검사다. 그리고 지금 박상용이라고 그 연어의 사건 다 배웠구만 거기서 쭉. 그렇죠. 아니 뭐 술판이 아니라고만 주장할 뿐이지 네. 밥을 안 먹였다고 주장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연어를 안 먹었다고 검사들이 주장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래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거를 이제, 감찰해라. 그래서, 우리 이문정 검사를 거 앉혔는데, 네. 윤석열 총장이, 하지 마! 그래 버렸다는 거죠,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그때 기사가 있었습니다. 예. 한동석 감찰부장이,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라고 따졌더니, 예. 윤석열 검찰 총장, 당시, 그냥 딱 의자에 기대어가지고, 다리 올려놓고, 뭐, 말 그대로 개무시로 있다고 하잖아요. 욕을 했다 그러는 거 아니었어요? 예, 인격적으로. 무슨 새끼야 그랬어요? 예. 아주 인격적으로 모독적인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본인이 그렇게 살아있는 권력, 살아있는 권력 잡아야 된다고 해서 뭐, 엄희준 검사도 살아있는 권력 아닌가요? 그런데, 그러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본인 말로 했는데 네. 최상병 특검도 거부하고 엄희준 부천지검장이 정말로 위증교사 안 했으면 수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치. 왜 수사를 막을까요? 지금 이 사람 어디가 있습니까? 어미는? 지금 부천지검장으로 있습니다. 인천지검 부천. 세네 아주. 예, 그렇습니다. 잘 나가는구나 아주. 그래서 뭐 윤석열 대통령 되고 나서 아주 잘 나가죠. 윤석열 사단이네요. 윤석열 사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검사 탄핵 소추된 4명이 네.
다 윤석열 사단이라고 보면 되고요. 아. 왜 윤석열 사단은 우연인 건지 필연인 건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건지. 알 수가 없네. 그렇죠. 참.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돼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적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역시 진짜 뭐 사냥개가 돼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 자, 가장 핫한 검사입니다. 네. 동물의 왕국 영화 한 편을 찍었던 네. 김영철. 아, 김영철 검사. 장시호 녹취록의 주인공. 네. 김영철 이 사람도 윤석열 사단입니까? 그렇습니다. 최순실 특검에 있었더라고요. 아, 그 4분과 네. 네. 4편과 그러니까 박영수 그다음에 윤석열 라인이라고 보면 되죠. 거의 한동훈도 같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뭐 거의 국가를 말아먹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가장 먼저 박영수 전 특검이 구속이 됐는데 순차적으로 또 다른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네. 이렇게 탄핵이라든가 조사를 피하다 보면 이 김영철이라는 사람도 잘 나왔겠네요. 그럼 서울중앙지검에 있었고 뭐 그랬어요? 네네네. 바로 최순실 특검 이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되고 나서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장. 아이고. 그다음에 대검 반부패 1과장. 아이고. 아주 탄탄 대로를 가고 있고요. 이 정도면 핵심이죠? 네, 핵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뭐 핵심이다 보니까 역시나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했다. 뭐 코바라 콘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엄청 나왔잖아요. 예, 예, 뭐 예.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 되자마자 갑자기 막 대기업의 스폰이 늘어나고 네, 그러면 말 그대로 윤석열 총장 보고 준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이게 뇌물이냐, 청탁금지법 위반이냐가 논란이 될 건데, 네. 뭐, 조사 안 했어요? 소환조사 안 했습니다. 김영철이가요? 네. 그리고 삼성의 아크로빌, 네. 삼성전자가 아크로빌에 뇌물성의 전세를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예. 여기에 대해서도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소환조사 안 했어요. 아크로비스타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의 주식을 저가로 매수했다는 의혹. 이것도 소환조사 안 하고 네. 무혐의 처분했으니까 아이고, 정말로 윤석열 사단이다. 네. 이 사람은 그 탄핵소추 사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정근 전 부총장인가요? 송영길 대표. 예, 송영길 대표 이정근 부총장 수사를 할 때 네. 그, 뭐, 양재동 복합물류센터 관련해서, 뭐, 뇌물을 받았냐, 이것과 관련해서 수사를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정근 씨를, 뭐, 굉장히 막 엄청나게 많은 사건으로 수사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때도 이정근 씨를 회유했을 거라고 봐요. 누구 불어주면 봐줄게. 저는 이렇게 했다고 봅니다. 이게 막 특수부들의 관행이네, 완전히. 특수부 관행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이정근 씨가, 핸드폰을 압수수색 형식으로 준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이 있었어요. 아, 원래 다 주기로 했는데, 그래도 체면이 있으니까. 예, 줬다라고 수사에 협조했다라고 하기는, 부끄럽잖아요. 자기도 민주당에 있었는데, 그래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압수수색이 됐는데, 거기에 이제 녹취록에 돈봉투, 그렇죠. 민간사고원 녹음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정당법 위반으로 수사를 하는데, 원래 이제 저번에 이제 검찰정법이 바뀌면서 부패와 경제범죄수사 등으로 바뀌었거든요. 네. 그럼 부패 경제범죄수사만 검찰청이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고 정당법의 경우에는 경찰 수사가 원칙이에요. 그럼 혹시 이게 인지했더라도 경찰로 내려보냈어야 되는데 네. 그냥 뭐 역시 김영철 검사 또한 윤석열 사단이니까. 그냥 어떻게 해보려고 자기들이 그냥 다 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검찰청법을 위반했다. 그리고 그때 얼마나 이렇게 뭐 피의 사실이 공표됐습니까? 언론에 그냥 도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두 명 기소했고요. 네. 나머지 국회의원들은 기소조차 못했거든요. 1년이 넘도록. 아. 그러면, 아니, 코바라 콘텐츠는 수사도 안 하고 그냥 무혐의 처분하는데 굉장히 김건희 측근이구만. 아, 그렇죠. 그 생각보다 김건희 측근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그러네요. 예예. 예. 장시호 사건도 그것도 같은 거죠. 이 사람이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보수 언론에 이렇게 방송에 한번 나가 보면 아니 장시호 씨가 평소에 오빠라고 하고 반말도 하면서 뭐 아 내가 이재용 저 삼성전자 회장인가요 지금 이재용 씨에 대해서
내가 검사가 요구하는 대로 진술을 해줬고 증언 연습을 했고 그래서 이재용이가 구속됐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카톡으로 막 친구들하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언론화 되니까 장 CEO가 죄송합니다. 과장됐습니다. 내가 또 과시하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 말이 있자마자 그 말이 100% 진실이 되는 거잖아요. 수사를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한 사람이 뇌물을 줬고 한 사람이 뇌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뇌물을 준 사람이 동대방한테 떠들어서 아, 나 정말 저 검사랑 친하고 내가 뇌물 줬었어. 그랬는데 이게 이제 들켰어요. 발각이 됐어요. 그랬더니 아니 친구한테 과시하기 위해서 뇌물 줬다고 했다. 그럼 수사 안 하면 되나요? 아니 핸드폰 압수수색하고 계좌 압수수색하고 네. 검사 조사하고 장 CEO 조사해서 예. 뇌물이 전달된 여부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없어 무혐의 처분 되는데 장 CEO가 죄송합니다. 검사님 한마디에 아 이들 간의 관계는 위증 교사도 모의 위증 교사도 안 했다. 불륜설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 그러니까 불륜설도 있죠. 오빠 하고 굉장히 친했다. 특히 피의자하고 검사하고 이런 불륜설이 예. 나와요. 조사 받고 나서 이렇게 좀 만났다. 그리고 검사가 좀 굉장히 잘해줘서 1년 6개월밖에 구형 안 했는데 야 너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나올 거야. 걱정하지 마라 했는데 이제 실형이 2년 6개월 나와버렸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검사가 구형량을 먼저 얘기해 준다는 게. 원래는 얘기해 주면 안 돼요. 서로 사랑하는 사이니까 해 주는 거야? 이것도 공무상 비밀누설인데 저도 좀 그런 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변호사 돈 네. 많이 버시겠다. 그렇죠. 당신의 구형은 얼마인데 제가 얼마로 줄여주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좀 이 굉장히 부적절한 관계였을 가능성이 추정된다. 네. 라고 하고 있고 뭐 그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호텔이 아니라 무슨 뭐죠? 이 에어비앤비. 네, 아, 네. 하여튼 뭐. 자, 그러면 말이죠. 늦었는데. 네, 네. 우리 저 이승훈의 국민 법정에서 네. 김영철한테 몇 년을 구형하시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의 위증죄. 그다음에 공무상 비밀 유설죄. 그다음에 또 직무를 유기했잖아요. 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안 했으니까 만약에 이게 다 유죄가 된다면 네. 공무원이기 때문에 5년 이상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럼 짝짝 더 좀 하세요. 더. 더 해야 되는데 예. 이게 또 판사하고 검사들하고 또 친한 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 참, 첫 번째 어미준이 그 네. 한명숙 총리 그 예. 그 사람 몇 년 구형하셨죠? 이건 만약에 한다면 굉장히 큰 형이 구형돼야 돼요. 아, 왜요? 아니, 한명숙 전 총리가 모의 위증이 없었다라고 무죄가 나올 수 있었는데, 이게 모의 위증이 됨으로써 유죄가 되고, 그래서 구속 기간이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심각한 범죄고, 이것도 5년 이상이 나와야 된다. 아, 한 10년 하면 안 돼요? 아유. 아, 뭐 10년 당연히 할 수 있죠. 아, 그래요? 제가 판사하면. 아. 하여튼 뭐 조만간 결론 나지 않겠어요? 이 사람들 탄핵다 하고 뭐 그런 그러니까 게 다 끌려가겠지 뭐. 좀 국민들께서 이제 좀 헷갈리시는 게 있는데 네. 저번에 안동환 검사 같은 경우는 탄핵 발의를 소추를 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탄핵 소추했고 탄핵 재판소 갔는데 헌법재판소 갔는데 안타깝게 기각이 됐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민주당에서 조사가 좀 부족했던 게 아니야. 검찰 수사권이 없고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조사 부족했던 거 아니야? 라고 이제 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네 명의 검사에 대해서 탄핵 발의를 해가지고요. 이제 국회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할 겁니다. 아, 그래서 그 청문회 불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야. 그러니까 저번하고는 다릅니다. 아, 이번에는 우리도 조사를 해서 보내겠다. 니네 꼼짝 마라. 예. 그래서 아마 민주당에서 강제 구인 절차까지도 검사들 4명이 다 안 나오기 때문에 했잖아요. 그러면 검사가 피해자들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체포영장 발부하잖아요. 그리고 뭐 증거 인멸 우려에 따라서 구속영장 발부하잖아요. 그 청문회는 국회 재판이네 결국은. 그렇죠. 국민 재판이네. 국회에서 조사를 하는 거죠. 국민 재판이죠. 국민 조사고. 그래서 만약에 이 네 명의 검사가 출석을 안 한다. 그러면 동행명령장, 구인명령장도 검찰 법원에서 아니 국회에서 발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국민법정의 이승훈 변호사님께서 참고인으로 거의 나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이용화 교수님께 추천해 주시면 예. 꼭 나와서 이 네 명 검사의 실상에 대해서 제가 정청래 위원장한테 추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꼭 밝혀보겠습니다. 예. 자, 세 번째는
강백신이 이 사람도 많이 들어본 사람이야. 네. 네. 강백신이 사진 좀 띄워주세요. 네. 네. 국민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요. 그럼요. 뭐, 강백신은 어떤 사람이야? 이 사람도 뭐 윤석열 사단입니까? 뭐, 윤석열 사단이고, 이게 뭐, 최순실 국정농단 사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특검입니다, 또. 그래요? 박영수 특검과 같이 했다. 똘똘 뭉쳐있구만, 아주. 네. 그래서, 그러니까 윤석열 사단, 특히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같이 했던 그 사단들이 똘똘 뭉치고 오고 아마도 네. 이 사람들이 왜 거기에 들어갔겠어요? 원래 친분이 있었겠죠. 그렇지. 그 친분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같이 하면서 아주 끈끈한. 강화되고 그냥 형제처럼 따거처럼 서로를 지켜주는 그리고 상대는 제거하는 데 있어서는 앞장서는 그런 뭐 충실한 역할을 맡지 않았나. 그 윤석열이 검찰총장 되고 대통령 되면서 승진 영전 쫙 그냥 실세 처치권 이렇게 돼버린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이분도 뭐 중앙지검 부부장 검사로 조국 전 장관 수사를 했고요. 아 그래요? 네.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중앙지검 또 3부장 예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거 참. 이렇게 검사들을, 자신의 라인의 검사들을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중 대표하고는 완전히 견원지간이겠구나. 아니, 그렇죠. 그, 조국 대표 수사한 것처럼 김건희 씨 일가를 수사했으면 아마 얼굴 보기 힘들 거예요.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 됐을 땐 또 지방으로 좀 내려갔대요. 네, 통영지청으로 한번 좌천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 과정을 거쳐서 또 올라와서 더 열심히 윤석열 사단으로서 활동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장동 수사 이 사람 하지 않았어요? 그죠? 네네, 아마 대장동 수사도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네. 지금 검사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약간 해가지고. 다음에는 우리 이제 강백신이 좀 인터뷰를 좀 해야겠네. 당신 네. 어떤 사람이냐고. 야, 이 사람의 탄핵 사유는 뭡니까? 그런 거죠.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를 수사하는 사람이고 대선 여론조사 팀장이에요. 수사팀장. 그런데 아니 대통령의 명예훼손 가지고 팀장이 돼가지고 그냥 언론사 뭐 기자들 다 압수수색하고 집까지 압수수색하고 핸드폰 압수수색하고 명예훼손 가지고 이 정도로 수사를 하는 게 말이 그 명예훼손을 검찰에서 그 개정된 그 검찰 관련법에 의해서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원래는 못 합니다.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도 경찰의 수사 전속 사항이고요. 부패 경제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경찰이 해야 되는데 네. 뭐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뭐 무조건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냥 맡아가지고. 대장관이 그, 저, 누구죠? 저, 김만배 신앙님. 김만배 신앙님. 예, 그분들을 수사해서 이제 기소를 했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이 기사를 보도를 했기 때문에. 네. 뭐 뉴스타파 기자, 뭐 JTBC 기자, 경향신문 기자, 뉴스버스 기자들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뭐 핸드폰 뺏고 컴퓨터 뺏고 이런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이 강백신이가요. 네. 그런데 아니 뭐 기사들이 기사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실제 2011년도에 부산저축은행 네네네. 사건 수사 때 실제 대장동 수사 안 했잖아요. 이때 대장동 수사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런 김만배 씨 그 사람들이 돈 벌 수 있었겠어요? 그렇죠. 50억 클럽 그런 게 없었겠죠. 50억 클럽이 없었겠죠. 그 50억 클럽에 박영수 특검이 있잖아요. 지금 구속이 됐고. 네. 윤석열 대통령을, 그 윤석열 검사를 지휘했던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박영수가 연관돼 있어? 왜 대장동 수사 안 했지? 네. 왜 이 조우영이가 브로커로서 활동했는데 왜 조우영 수사 안 했지? 그런데, 김만배 씨와 자기가 박영수 특검을 변호사로 소개하니까 네. 그냥 가서 커피 한잔 먹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기자들이 기사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 가지고 아니 뭐 대장동 사건 수사도 안 났고 유죄 판결도 안 났고 기소도 안 됐는데 그 다 이재명 대표 잘못이라고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뭐 이 사건에 있어서 요 정도를 기사를 못 쓰면 그냥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거죠. 자, 이 사람은 네. 어떻게
국민 이승훈의 국민 법정에서 어떻게 단죄하실 겁니까? 예, 사실상 아까 그 김영철이라든가 어미준 특히 어미준 검사장 지검장은 아주 세게 처벌돼야 되고요. 아주 재질이 나빠야 되죠. 예. 어. 그리고 이것도 아까 그분들은 5년 이상, 네, 10년까지인데 지금 요분은 한 5년 정도. 5년 정도. 예. 아, 5년 정도. 5년 정도. 제가 좀 수사가 좀 직접 했으면 훨씬 더 강하게 별건까지 다 했으면. 별건. 핸드폰 압수수색 해버리고 말이야. 쫙 네. 비번 풀고. 그러니까 그런 사건 있잖아요. 라임 사건 때 검사들 핸드폰 압수수색 하려고 했더니 예. 한 명은 와이프랑 싸워서 버렸다. 한 명은 어디 분실했다. 했는데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만큼 네. 검사들은 핸드폰 압수수색을 미리 알기 때문에 다 버리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별의별 건이 나왔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개인폰 좀 있으면 버릴 것 같아요. 그 개인폰으로 다 버리지 않았을까요? 어? 그거 저 다 했던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 네 번째 이 재판정에 오를 사람이 누구죠? 이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 같은데. 어? 네. 네 번째. 예, 박상영 수원지검 부부장. 이 사람 연어에 좋아하는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연어에 예.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이화영 전 부지사 김성태를 수사했고요. 네. 그 가장 유명한 사건이죠. 대변 사건. 그 얘기의 이제 주인공입니다. 대변 사건을 그러니까 이성윤 그 현재 국회의원이죠. 네. 그래서 어제 언론에 보니까 조선일보에 났던데 네. 그런 사실이 없다. 네. 뭐 이성윤 그 저 현 국회의원을 자기가 고발하겠다 뭐 그러더라고. 근데 이게 이미 유명한 사건 아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고발을 해봐야 되는 것이지. 네. 고발하겠다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고발하는 순간 무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네. 뭐 있었던 팩트가 맞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 왜요? 아니 이성윤 지검장이 국회의원 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개를 했고 네. 얼마나 많은 귀가 있었겠어요. 그렇지. 얼마나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해줬겠어요. 그러니까 나와서 대변을 말을 못하겠어. 예, 변을 보고 그냥 했다는 건데. 길거리에다가? 아니요. 아니, 울산지검 내부에. 야. 울산지검 뭐 민원실과 화장실에. 예. 근데 이제 만약에 네. 본인이 진짜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뭐 고발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럼 수사해야겠네. 네네네. 고발하면 수사가 되죠. 아, 그런가요? 네. 어차피 수사는 안 하니까. 자기들에 대한 수사는 안 하니까. 자, 하여튼 대변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은, 이 사람도 승승장구한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수원지검 부부장이고요. 아마도 그 이것도 윤석열 저는 사단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성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수사가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 사람이 악명 높은 수원지검에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수원지검 자체가 굉장히 악명이 높아요. 원래 수원지검을 네. 통해서 갔을 때 이제 출세를 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좌천되느냐 가 이제 수원지검으로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요. 네. 길을 그러니까, 쓰고 하겠구나 거기 가면은. 네. 그래서 박상룡 검사도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네.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수원지검에서 네. 근무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김성태 씨의 쌍방울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했잖아요. 그리고 뭐 김성태가 한동훈 전 장관도 김성태가 안 들어왔을 때, 뭐, 김성태가 수천억 원의 업무상 배임을 했다, 뭐, 수십, 수백억 원의 뭐, 횡령을 했다, 모든 뭐, 저폭이다, 깡패다, 이렇게 해서 지금 들어오면 뭐, 이재명 대표의 뭐, 변호사비 대납도 밝혀지고, 모든 게 밝혀질 것처럼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김성태는 천사가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지금도 뭐 조폭 출신인데, 네 바깥에 뭐 활개하고 있고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허위 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그걸로 1년 6개월간 구속됐잖아요. 네. 아니 1심 판결도 확정이 안 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1년 6개월 구속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너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안 해주면 예. 너는 거기 살아야 돼. 오, 이런 호기 전략 예. 맞다고 보는데 너무 잔인하다고 보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람은 우리 저 이승훈의 국민법정에서 어떻게 단죄하실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게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잖아요. 그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 사건 또 스마트팜 사건과 관련해서 정말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한 적이 없고 이재명 대표가 관여한 적이 없고 승인한 적이 없는데 이걸 갖다가 계속해서 1년 6개월간 계속해서 야 진짜잖아 너 이재명 대표에다 보고했잖아 보고했잖아 야 너 뭐 뭐 여성에 대해서도 수사가 들어갈 수 있어 그리고 또 뭐 너 추가적인 범죄로 기소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뭐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할 수 있어 여러 가지 회유의 압박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 지금 박용철도 나와 있고 김성태도 나와 있고 김성태 동생도 나와 있는데 너는 바보야 너는 여기서 뭐 하고 있냐 이랬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한번 변호인의 전역권도 침해된 상태에서 진술을 한 적이 있잖아요 맞아요 보고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검사는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그래서 1심 판결에서 유죄를 받고 구속됐다라고 한다면 이건 초유의 야당 대표를 허위 진술로 조작해서 구속시킨 꼴이잖아요. 와. 이건 10년 이상 구형. 이 어미준하고 또 똑같네. 그렇죠. 이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아니 정적 제거잖아요. 같은 대통령 후보였다는 이유만으로 차기에 유력한 대통령 후보이고 네. 만약에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는 자신이 이명박 박근혜를 감옥에 보냈듯이 분명히 이재명 대표가 김건희 씨하고 자신을 감옥에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강압수사를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사람도 그러니까 어미준이하고 누가 박상윤이가 제일 재질이 나쁘네. 그렇죠. 어? 네. 난 김영철이가 제일 재질이 나쁠 줄 알았는데 네, 아, 그건 아니구나 하여튼. 네. 아니 뭐 저희가 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님이야 뭐 본인이 잘 알아서 하니까 최고의 변호사들로 본인들이 알아서 하니까 굳이 뭐 저희가 평론을 하지 않아도.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해주시죠. 오늘 이제 국민법정이 첫 번째 시간인데. 예, 그러니까 검사 탄핵이라고 하니까 국민들께서 과거에 그랬을 것 같아요. 중도층에서. 아, 검사를 탄핵해? 그러면 저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고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서 탄핵했을 거야. 라고 예전 같았으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검찰의 권위는 무너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검찰총장 시절에는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자고 그렇게 하더니 지금은 야당 수사에만 올인하고 예. 자신과 장모와 아내에 대해서는 뭐 수사를 거의 하지 않고 있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했더니 아 그래? 내 부인을 소환해? 라고 하는 의심을 가졌는지 바로 그 지휘부에 있는 차장검사들 다 강제로 승진시켜버렸잖아요. 강제로 승진시켜버려 싹 보내버리고 송경호 중앙지검장도 좀 소환조사에 좀 적극적이었는데 부산고검장으로 보내버렸단 말입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뒤에다가 검사들을 배치해놓고 아 윤석열 대통령님 이러면 안 됩니다. 당신이 공정과 상식으로 대통령 된 사람 아닙니까? 왜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합니까? 라고 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 검사 탄핵하고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맞아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한심하다. 그리고 검사의 권위는 폭락을 해서 예. 이제는 검찰이 수사권마저 다 이를 형편이 조만간 다가오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다음 주에 국민법정에 누굴 세우실 겁니까? 아, 뭐, 교수님이 기소를 하시면. 제가 기소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승훈의 국민법정 첫 시간이었습니다.